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을 보면요, 역시 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른 삶은 어떠한 삶인지, 그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시편 가운데 특별히 지혜 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37장은요, 의인은 고통당하고 또 악인은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지혜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과 또 번영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라고.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라고.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마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또 그 호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왜 이토록 의인들이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그렇게 질문하였던 하박국의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형통한 그런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 모습이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또 번영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이런 말, 이런 말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궁금한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주일이라서 나는 교회 오고 나는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는 더 좋은 성적 얻고 더 좋은 결과를 받을 때, 나는 주일이라서 가게 문도 닫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문을 열고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이웃 가게에 나의 손님을 뺏길 때, 우리도 이런 일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공의롭지 않은 불평한 일이 아니라고 아니냐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질문들이 점점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만들다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는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불평하지 말며, 또 7절에서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8절에서 불평하지 말라, 반복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그 공의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 멸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그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여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을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악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유보하여 두시는 것이죠. 때로는요, 악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보응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그대로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에는요, 참으로 많은 사실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보응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매번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나타내셔서 즉각적인 보응과 심판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넘은 그 사랑, 자비, 긍휼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 의인들을 연단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 또한 죄 가운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이 악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과 본형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번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번영을 그대로 두셨던 것이죠. 사실은 하박국 선자가 가졌던 질문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왜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가?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한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단순히 의인들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함께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필연적으로 불공평과 부조리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조리,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조리함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 그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악인들의 행위들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울분과 불평과 시기와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멈춰지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순종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실행하여 모든 부조리와 불공평과 죄악이 사라지게 할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그날에 우리가 의인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놀라운 뜻을 소망하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기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짓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늘 기억함으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또 악인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울분과 분노와 불평들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울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 시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